여자분이시다. 오, 오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와, 왜 이렇게 예뻐? 배우같이 생겼네. 응, 너무 이쁘죠. 저 얼핏 봤는데 정유미 씨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이혼은 1년 차 됐고. 얼마 안 됐네. 저 같은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재밌대요. 웃기대요. 좀 제가 주접도 좀 많이 떨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병맛?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아하. 어머 저렇게 이쁜데? 뭔가 엉뚱한 면이 있나 봐. 하... 루프요. 요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한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하신 데 앉으십니다. 편하신 데 앉으십니다. 어디 앉을까? 아 적당히 지켜보겠다. 어, 좋아, 너무 좋아. 저만 왔어요. 아, 네. 물 드릴까요? 어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마음 드는 것 같은데. 오, 아, 씩씩. 손. 어? 어? 손민성이에요. 손민성. 성. 네. 나 손 달래는 줄 알았어. 나도. 손 어떻게 돼? 벌써? 민성이라. 야, 요즘 MZ들 벌써 손 좀 잡아봐도 돼. 말아요.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그 손만 나오길래. 어, 손. 네. 아, 저는 박혜경이에요. 아, 박혜자 경제. 경. 반갑습니다. 박혜경이에요. 혜경. 네. 네. 해경이요. 해경. 네. 네. 몇 번 말해줘. 이름 잘 못 외워서. 아 네. 혹시 또 물어봐도. 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어 남자네. 어머. 이거 아이돌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심규덕입니다. 이혼 1년 차고요. 진짜 어린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에 이혼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기소침해 있었죠. 아...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돌싱글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또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매일매일 꿈꾸죠.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디언 어묵에 넣어주신 자리. 자, 어디에 앉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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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오. 마주보겠다. 두 분 와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왔고. 제가 두 번째로. 손민성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혜경이요. 박혜? 혜경. 아, 혜경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규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 서울이요? 왔어요. 네, 서울. 서울 어디 사세요, 혹시? 저 연신내요. 연신? 위쪽에 있는 거죠? 에. 어디쯤 사세요? 저 사는 데는 서초동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춘천이요. 춘천이요? 강원도 춘천. 춘천에서 서울로 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네. 아, 힘드셨겠다. 괜찮았어? 생각보다 가까워요, 춘천. 아, 약간 거리 디스인가? 어. 서초동이면 한 시간 좀 넘게. 아, 진짜요? 햇빛 진짜 많이 든다. 햇빛 진짜 많이 든다. 오늘 원래 눈 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제가 날씨 요정이라. 아, 그런 걸지도. 어필. 날씨 요정이래. 같이 다녀야겠다. 계속 춥던데 너무. 같이 다녀야겠다. 계속 춥던데 너무. 오, 이거 플러팅 아니에요?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진입니다. 이혼 5년 차이고 오. 경북 칠곡군에서 왔습니다. 칠곡? 네, 본 적. 어? 칠곡에서 태어났어요? 네. 없진 않습니다. 오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 이상형이 있다면 표현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고. 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네, 뭐 마음에 들면. 저는 칠곡의 비타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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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는 어디 앉을까? 편하신 데에 앉으시면. 편하신 데에 앉으시면. 여자를 기껏 본다, 여자들은. 아, 맞아요. 라이벌 들이랑 오면 경계를 하죠. 물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칠곡에 비타민인데 너무 긴장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요? 저는 혹시 경북 아세요? 네. 그 대구 밑에서 왔어요. 오, 제일 가까이 온 데서 오셨다. 아, 진짜요? 저는 수도권 서울, 인천, 춘천이셔서 아, 그나마 가까운 데서. 사투리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요? 불편해가지고. 좀 친해지면 사투리 쓰지 않을까요? 바로 쓰시네. 친해졌다, 친해졌다. 그분은 자기 직업이랑 자기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는 게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부분까지는 이 친구가 나를 많이 이끌어줬다고 생각했었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원했던 나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한 것보다는 행복 내지는 평안,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걸 이제 그 친구랑 살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막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친구의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느낌까지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많이 상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분간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코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어떤 장치를 해줘서 그 상태로 이제 출근도 하고, 회사에서 일찍 들어가 보라 그래서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완전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와, 진짜 그 정도? 그 정도까지 갔어요? 와. 와이프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 나갔다 올게, 그래서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배려받을 수 없겠거나,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그날 처음 별거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는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다,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 같으니,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으니 서로의 행복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갈라섰던 것 같아. 이제 제 차례죠. 일단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식수술까지 받은 꽤 중증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기저질환 이외에 또 아픈 데가 또 있는지, 그 친구한테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혹시 이 친구가 이런 기저질환이 또 있던가요?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들킨 거죠, 저한테. 뭐야?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 뭐 말하기 힘들었겠지, 이해한다 뭐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랑 저의 가족을 기망한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이 어쨌든 목적 달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결혼 이후에 그 전 남편이 그 연애 때랑 다르게 저한테 달라진 것도 있었고 사실 그 다른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안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막연애를 한다고 친구 부부들이랑 모여서 이제 술을 먹는데 저희 시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올해 혜경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게 올해 최고의 행복이라고, 행운이라고.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울컥해서 나가서 통화를 잠깐 하고 오겠다고 하고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다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 남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를 되게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통화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허? 거기서 이제 제가 다른 누군가와 뭐 연락할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의심하니까 벌써부터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면 더 이상의 결혼 생활 앞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갈라서게 됐죠.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답니다. 아픈 게 싫은 게 아니라 숨긴 게 싫었던 거죠? 아니요, 숨긴 것도 사실 속상했어요.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을까, 나한테 말 못하고. 근데 저는 제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후회 없이? 갑자기 너무 숙연해져서 당황스럽고. 너무 멋있는데? 마음이 이제 크신 분. 그러니까 그릇이 되게 넓은 것 같아. 뭐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가족 외에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도 이제 이혼 전에 결혼 생활로 인해서 다 잃었고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이제 저희 가족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처음에 발달은 전 남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이제 빨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근한다고 한 날에 그 시간에 그 영수증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용서를 했죠. 용서를 했어, 심지어? 용서를 하고 두 번째로 이어지더니 그러면서 총 두 번의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꾸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 짐 싸들고 나가라고. 꼭 바람 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쳐. 같이 이제 시댁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이제 조금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나보니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몰랐어요.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하죠. 어느 순간부터 월급 날이 딱 됐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 일 없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생활비는 다 제가 냈고 제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명의로 된 걸로 못 쓰기가 되면서 제 명의를 이제 빌려줬죠. 저도 어느 순간 제 명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가야 할 돈은 많고 이 친구는 자꾸 벌리고 일을. 금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저를 앞세우고 저를 방패 삼아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인 좀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 모든 빚이 이제 저한테로 오게 되었어요. 어떡해. 와, 여기가 최악인데? 네, 진짜 that's up, man. 소송장을 이제 그 본가로 보냈는데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시간에 그 수령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어서 이제 소송으로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10분 후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기도 같은 사람을 선택했었잖아. 깜짝이야. 어디 가려고? 왜 놀라요? 아니 나 이거 구역 확인하려고 나왔거든요. 어딨나 지금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귀여워. 어? 맛있겠다. 얘기할래요 여기서? 얘기할래요 여기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2층 확인해 보려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2층 확인해 보려고. 규덕이 원래 혜경이야. 혜경이야. 규덕은 데이트 신청 한 건데 혜경은 답을 안 줬어. 아는 건지 원래 모르는 건지 저런 스타일인 건지. 아유 못 들은 척한 거지. 하는 거야? 당연하지.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그걸 놓치냐고. 그러니까 지금 못 들은 척한 거야? 못 들은 척하는 거지. 근데 먼저 앉아 있는 게 우월적일 것 같아. 안 그럼 밖에 나가 이거. 잘 잡아볼까? 누가 이쪽에 앉을까? 그럼 앉아보자. 다른 데 앉아버렸어. 계속 가야지, 여기로 가. Go, hey. 아, 저기 거절의 뜻이잖아. 혜경은 제가 볼 때는 규혼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규덕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일단 규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는 것 같아. 본인 일단 꽂힌 상황이니까. 저는 박혜경님을 잡았습니다. 저는 첫인상 김규훈 씨를 적었어요. 규덕님? 아, 꼴등이 왔어! 규덕님은 아직 제가 나이도 모르고 그렇지만 제 동생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
아, 동생 같은 느낌이면 안 되는데. 아이 물 닫아 닫아 아이 물 닫아 닫아 아 물 닫아 버려. 넌 아니야가 완전 진짜 티하게 하네. 아니 또 이러다가 나중에 또 될 수도 있어. 모르는 아직, 거야. 맞아요. 휴휴. 이거 엄청 빨개졌어. 어떡해. 지금부터 1시간 종료 11시 55분. 얘기하실까요? 네. 추워서. 네, 추워서 밖에 도저히 못 나가는 게. 어? 원래 수진 씨는 규원 씨를 선택했었는데. 그러게. 그건 규원 적었어. 어, 그럼 왜 밖에 안 나가? 밖에 혼자 있는데. 그러게.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다 거의 막 다 이게 위쪽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전국에서 좀 걔 할 줄 알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서울 토박이잖아요. 네. 저 사투리 많이 써요? 아 그렇구나. 아 왜냐면은 친해지면 사투리 쓴다 그랬는데 이미 아. 너무 친해진 것 같은 말인 거야. 벌써 엄청 친해지셨구나. 맞아. 이랬는데 약간 어디서 사냐고 얘기했을 때 칠곡 거기도 처음 듣는다니까. 나 서울 세 번 가봤지. 중학교 때 나는 수학여행? 서울로? 서울에 수학여행을 경주 오지 않아요? 청와대 보러 갔어요. 성화대 가고 북촌 한옥마을이랑 경복궁 갔었단 말이야. 근데 나 경복궁이 너무 좋은 거야. 경복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의 그 느낌을 잊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야간개장할 때 진짜 가보고 싶어.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게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 같긴 해. 그래 8월부터 준비해야 돼. 10월에 야간개장 보려고 그럼 8월에 티켓팅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 뭐 크리스마스 때 그랬잖아. 그거 백화점 신기 백화점에 그거 명동신 거기 그거 해주는 거 있잖아. 오 색다르다. 신기하다. 나 그거 신기하다. 혜경이를 자꾸 신경 쓰네. 무슨 강에서 연등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그 청계천. 귀여워. 나도 리스펙. 왜냐면 나도 그런 거 옛날에 해보고 싶었는데 모두가 다 무슨 철 모르는 생각이라고 하길래 안 했던 거. 아니야. 나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어른이 되고. 응. 재밌을 것 같아. 그치. 한복 입고 가자. 한복 입고 가자. 그래. 좀 따뜻할 때. 아, 수진 씨가 되게 재밌네. 귀엽네. 수진 씨는 한복 진짜 찰떡일 것 같은데? 여기는 한 20년 안 사이 같은데? 수진 씨의 매력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래된 친구처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너무 좋아. 매력. 아니, 혼자 술을 더 가져간 거야? 에? 아, 예. 술. 혜경이 좋겠다. 어떻게 변하나 보자. 표 좀 어떻게 변하나 보자. 궁금하다. 술. 없어갖고. 말 놓기로 하지 않았나? 아, 맞다. 그랬지. 아 이렇게 뭔가 바꿔서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난 몰랐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거품 좋아해요. 거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뭐 술도 저렇게 이쁘게 따라줘. 술 저렇게 이쁘게 따라줄 수 있어. 이렇게 이쁘게 따라줄 수 있어. 야 나는. 야 임금님 수화상 받는 줄 알았다. 야. 와. 야. 임금님 오셨네. 임금님 오셨어. 임금님 오셨네. 임금님 오셨어. 전하. 전하. 아 웃겨. 야 혜경이 너무 귀엽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셔가지고. 아 이제 하나의 과자라도 먹을까 싶어서 뒤졌다가 나와가지고. 눈을 봐.
성아 어디? 나 연신내. 어? 연신내? 응. 물빛공원? 아. 누구세요? 물빛공원. 아씨 학창시절에 엄청 갔지. 어디서 하셨길래? 아 그건 말할 수 없고. 아 연신내 사는구나. 표정이 확 달라졌어. 정말 달라졌죠. 이 그림도 되게 잘 어울린다. 교훈 씨도 훨씬 편안해 보이는데요? 술을 잘 마시나 봐. 주량이 어떻게 돼? 난 적당히 두 병 반? 우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괜히 까불 뻔했네. 아니 와우 두 병 반? 적당히 두 병 반. 아 근데 맥주 500도 다 못 먹었어. 아 사회화로. 아하 아니 그렇게 먹어도 잘 안 늘던데. 이게 술을 밤새도록 먹고 잠깐 자서 일어나서 아침에 해장술이라면서 먹으라고 할 때 그때 먹어야 술이 이렇게 확 그때 늘더라. 아 그래요? 싫을까 좋을까?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 규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 어, 옷을 챙겨? 뭐야? 가? 자리 옮기려고? 아, 이거 또 왔나? 지금 마지막 시간이에요. 혹시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따로 있으면은. 네, 혹시 있어요? 저는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글쎄요? 아 그래요? 너니까 그렇지 바보야! 자존감 있다. 너니까요 해야지. 따로 가셔도 돼요. 한 번 정도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헬스장에서도 공포는 안 봐. 추워서 어떻게 해? 추워서 지금. 아 세아한테 가는 거야? 세아 갈 것 같은데? 지금 기회입니다. 저 친구랑 얘기해볼래요? 어? 저 친구랑 얘기해볼래요? 저요? 원하는. 고민을 하네요. 가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은데. 이거 뭐야? 이거 자세 뭐야? 어깨. 지금 어깨가 한 번 뗐는데? 어깨 뭐야? 말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가 봐. 규덕 씨가 좋아졌나 봐. 아니 괜찮은데. 어머, 규덕 씨가 좋아졌나 봐. 규덕 씨 너무 좋아해요. 괜찮은데. 규덕님 적었어야 했는데 김규원님 적은 거예요. 잘못 적었어? 어? 제가 이름을 잘못 알아서 잘못 적었는데 그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규원님 발성이 되게 정확하시더라고요. 발음이. 저는 김규온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규온이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너무 확 꽂혀있는 상태였는데 규덕이랑 규온이랑 조금 헷갈려가지고 김규온, 규온 적었어요. 진짜? 오, 그랬구나. 규덕님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잘 됐네. 진짜 잘 됐다. 아, 됐어. 아 그래서 귀여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었구나. 봐. 난 그냥 성격이 진짜. 경복궁 안복 입고 같이. 아 근데 진짜 잘못 쓴 거 맞겠죠?
인터뷰까지 했는데 뭐. 그쵸, 저, 근데 저 첫날인데 완전 잘못 쓸 수 있지. 네. 아 그리고 수진이가 아이돌 같은 남자가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유덕 씨 보면 약간 아이돌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치. 유덕 씨 잡혔네 그냥 수진 씨한테. 저 주말에는 레이싱 같은 것도 취미로 하거든요. 진짜요? 네. 아, 진짜 멋있다. 잘 가르쳐요? 나는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연인이 운전할 일을 최대한 덜 만들고 싶어요. 사실 나도 그래. 나 정수적 재질이거든. 나 귀 되게 잘 까고 옷을 엄마가 되게 잘 까고 잘하고 오빠 완전 와, 귤 잘 까고. 와, 잘 얘기하네. 아, 뭐야, 이게. 아, 나 너무 좋아. 나 수진아 진짜 너무 나,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조수석에서 귤 까는 거 필수야. 조수석 귤 까기. 어, 이거 플러팅이야, 플러팅. 어, 귤 플러팅은 처음인데? 사실 나도 그래. 나 조수석 재질이거든. 나 귤 되게 잘 까고. 옷을. 엄마가 되게 잘 까고. 잘하고. 잘 안 자요? 절대 안 자지.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 예의가 아니야. 노래 선곡. 그쵸. 내 말이. 노래 선곡 정말 잘하고. 아, 제가. 내 뭐 제일 잘하게 물어봐줘요. 뭘 제일 잘해? 내비 잘 봐. 초록색 길 따라가면 된다고. 요즘 우리 초록색이랑 그 핑크색 나오잖아. 아 맞아. 어, 초록색 좋아해 좋아해. 어. 오 멋있다. 신한기 씨 매자. 신한기 씨. 아 애교 쓰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 표정이 뭐야? 표정 뭐야? 같이 그래서 좀 귀찮을 수도 있어. 만약에 나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혹시 영어 잘해요? 영어요? 어어 영어 잘하게 생겼어. 잘하게 생긴 얼굴은 뭐야? 다 모든 걸 영어, 잘하게 생겼지. 영어 잘하게 생긴 얼굴은 뭐예요? 모르겠어. 네. 영어 못하게 생겼어요, 유세윤. 어, 영어 못하게 생겼어. 그런 느낌이지. 어, 영어 못하게 생겼어. 나 잘하게 생겼지. 영어 잘하게 생겼고. 나 잘하게 생겼지.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예. 나 못해. 아니, 저 토종 한국인데.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 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경상도 사람은 낚시 잘해요. 하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야. 그 티키타카가 좋네. 어, 매력 덩어리였네. 그러니까. 어? 어떡해. 자리 뺏겼어. 자리 뺏겼다. 좋게 자리 뺏겼어. 쫓겨나서 여기 앉은 겁니까? 우리 쫓겨난 사람들끼리 앉는 거네? 어? 이렇게 되면 다시 안 갈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해경 좋다. 해경이 이때 훅 들어와야 돼요. 아, 이 마음을 확 좋아. 잡아요. 매력 발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태야 더 하고 오신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 태자 맞은 것 같아요. 저기... 사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규규 씨가 맞아. 응, 태자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뭐 두 분이 뭐 얘기를 서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맞았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봤어? 어? 궁금해. 초코가도 맛있다. 쉽지 않네. 아 쉽지 않지. 뭐 사람 마음을 잡는다는 게 뭐 쉽겠어? 규현 씨는 첫인상 누구 적었어요? 어 비밀이죠. 아 왜냐면 나랑 지금 누구야? 민 민성 씨랑 민성 씨. 공유를 했거든 린. 아 그래요? 응. 야 그게 공유 같아요? 응. 서로 달라서 어 그렇구나 빨리 가 이러고 공유를 했거든 우리는. 빨리 가. 응. 아 어차피 천인상이야. 그렇죠 천인상이지. 천인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어. 아 이제 아직 모르죠.
아, 일단 나는 구현 씨를 썼거든. 아, 일단 나는 구현 씨를 썼거든. 아, 그래요? 응,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규현 씨가 나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네, 속마음. 솔직하네. 아, 솔직하네. 아, 이러면 더 못 가지. 나름 걱정했던 게 여기 와서도 뭔가 내가 거절만 당하고 가면 너무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면 여기 나오지 힘들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나름 했었어. 그치. 좀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 뭐야, 떨려. 중요해, 중요해. 게임도, 내가 게임도 가져왔어. 진짜? 카드가 올 것 같아. 나는 또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 순간에. 저 심란하죠. 답답하네. 지금 저는. 아무도 지금 아까 한잔 데이트에서 규현님한테 바로 얘기했거든요. 첫인상 투표에서 나는 규현 씨 적었다고. 규현님이 첫인상 때는 이제 저한테 배려해주는 모습이랑 저한테 이름 한 번 더 물어본다던가 저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좀 시그널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누가 언제 온다고? 규덕님? 옆에 누가 앉을지 궁금한 역시. 야, 이제 내가 가운데 탈게 그럼 둘이. 사랑했다. 아니 가운데 타도 돼? 괜찮아? 안 불편해? 오. 오 가운데. 오. 아, 이러다면 혜경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여긴 진짜 커플 같다. 내비 어떻게 켜? 내비 잘한다면서? 그래. 여기 있네. 누나가 찾았잖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누나가 찾았잖아. 어, 혜경이 또 힐끗 보나 봐. 출발할게요. 야,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주도를 아무 생각 없어? 놀러 아니 그런 내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막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생각을 맞아. 안 하고 사실 오, 야 잠깐만 그런 게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 어,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래도 비가 막 엄청 많이 안 와서 다행이다 진짜 나 진짜 세상에서 비 오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 추운 거, 비 오는 거 싫은 게 조금 많네 날씨는 게 진짜 싫어 아, 웃겨 추운 거 제일 싫고 어, 저 추운 거 너무 싫고 못 먹는 음식이 있어? 나는 사과 못 먹어. 응? 사과를 못 먹어. 사과? 어. 알러지? 알러지 있어. 진짜 독사과네. 독사과요? 여기 렉박물관, 블록박물관도 있어. 불빛 정원 여기도 재밌겠다. 불빛 정원? 어, 밤에 예쁘겠다. 뭐가 되게 많네, 여기. 초가
수첩 이런 건 괜찮아. 왜냐면 그건 숙성이어서 숙성에는 괜찮아. 활어는 조금. 아, 또 혜경이 혼자. 나 아, 너무 사랑 빠져. 아이고 참. 계속 규덕이는 혜경이가 신경 쓰이나 보네. 아직은 좋은가 봐. 이렇게 룸미러로 계속 보잖아. 그거를 좀 혜경 씨가 알아챘으면 좋겠어. 우와. 수진 이거 너가 좋아할 것 같지? 오, 수진 챙긴다. 오. 어? 작은 반지. 응.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그니까, 귀엽다. 응. 약간 세심한 스타일이네. 아, 갖고 있네. 어. 뭐가 귀여운 것 같아? 귤이 예쁠 것 같아. 귤? 이거 할까? 응. 여기? 여기 무척 써놔. 너무 쿨해. 나 선글라스 안 갖고 왔는데. 나 장만, 하나 장만해. 나도 안 갖고 나 이거 하나 할까. 그래. 너 거다. 나도 한번 써봐야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자. 거울 있나? 레옹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아. 레옹? 그 비니스고? 응, 응. 아, 레옹 말고 그... 아, 마틸다? 레옹 말고? 레옹이... 나 순간 비니스 하는 줄 알고 아니야, 아니야. 말넘심 이럴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말넘심. 저런 말이 또 있네, 말넘심. 말넘심. 저 이거... 어? 안에 뭐가 있는데? 아니, 자석 이렇게. 물. 그러니까. 이거 사가서 이따가 우리 먹을래? 뭐? 사줬다. 아! 나의 공유해야 되는 게 나으니까. 아, 맞아. 아니,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하라 할까? 근데 너무 귀엽다. 아, 이걸로 하면은 진짜 죽겠다, 이거. 아, 지금? 뭐지? 어디 내려가? 계산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거? 누구 거가 중요한데? 뭘 산 거야? 커플분들끼리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자리하시면 되거든요. 어? 어떻게? 야, 이렇게 또 커플이요? 저랑 커플이신 분 있어요? 저랑 커플이신 분 있어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아, 그래요? 봐요. 오! 어떡해! 우와! 어떡해! 뺏겼어. 오 마이 갓. 제가 갈게요. 아, 그래요? 봐요. 우리 커플이에요. 커플이... 커플 반가워요. 혜경 씨 적극적이네. 그러게요. 오늘 먼저 셀프 쿠킹을 해보실 건데요. 여자분들이 메인 셰프를 하실 거고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보조해 주시는 보조 셰프를 네, 해보실 거예요. 네. 먼저 앞치마 먼저 착용해 주시고요. 앞치마? 네. 치마 말고 앞치마. 네, 먹어줘. 먹어드려? 감사합니다. 그치, 별거 아닌데도 설레죠. 묶어주고 이런 거. 해드려요? 응. 할 수 있겠죠? 해드려. 됐어요? 네. 좋아해. 좋아해. 서로 이제 앞치마 이런 거 할 때 되게 좀 약간 수줍었어요. 사실은 앞치마를 어느 여성의 리본을 묶어주거나 사실 이런 적은 없어서 받을 때보다 대략 해줄 때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를? 아휴, 우리 수진 혼자 묶었어? 아이고, 수진. 가볍게 접고. 슈가 파우더랑 노른자. 그냥 잠깐만 넣고 먼저 넣을게요. 네.
섞어서 가볍게 젓고 버튼을 눌러서 골고루 섞기. 고개 돌린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래봤자 버터야. 그래봤자 버터. 혼자 잘하네. 대박. 앞에서 잘 봤네. 또 혼자서 뭐야? 어떡해. 흉내라는 거 같아. 갈아야 돼, 갈아야 돼요. 이미 혼자 다 했어. 남들은 둘이서도 못 하는 걸. 이거를 고르게. 하나, 섞기. 유덕이 쳐다도 안 보잖아. 한번 이렇게 털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응. 잘한다. 잘한다. 왜? 어 뒷모습이 외로워. 어제랑 네. 너무 틀려. 어제는 그렇게 밝아 보이더니 갑자기 슬퍼 보이네. 유덕이는 느끼고 있을까? 수진이가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저기서 통기 갈다가 뒷모습으로 아이씨! 아유! 아유! 어? 아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섞고 그다음에는 손으로 하는 거. 아니 근데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 규덕이가. 적었어 참. 아무도 못 알아보게 나만 알아보게. 어 좋네 분위기. 아 난 적었는데도 헷갈려. 승진이 아니야. 근데 뭐 그래갖고. 그럴 수 있지. 내가 있잖아 이거 하고 있잖아. 그니까. 내가 있잖아 이거 하고 있잖아. 그니까. 세부적으로 난 잘 기억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파이팬. 최대한 얇게 하는 게 좋겠어. 최대한 얇게.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아직 모양이 잡히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고르잖아. 되게. 엄청 열심히 주물렀어. 칭찬 많이 하네. 고마워. 좋아 이거 봐. 새로운 모습 보네. 그쵸? 어제랑 온도가 좀 다르죠.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제가 어리게 생각했어요. 나이는 모르지만 이성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못 받은 거죠. 근데 오늘은 꽤 재밌고 꽤 다정하고 꽤 섬세하고 네. 대화를 조금 나눠보고 싶다. 다행이다. 혜경이도. 혜경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역시 데이트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 해봐야 알아. 자꾸 얘기를 나눠봐야 돼. 에? 아이고. 거의 돼간 거. 이미 아까도 완벽했어. 지금 우리가 작품화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아트를 하고 있는 거야. 요리가 아니라. 나 이거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맞는 건가? 아니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콩 안 먹어? 그럼 방부제 많이 쳐서 보관해 집에 가서 박제 시켜? 아니 먹으려고 만드는데 안 먹는다 그럼 어떡해요? 먹을게요. 자 이번에는 필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농도가 좀 많이 걸쭉해진다 싶을 때까지. 진행해 볼게요. 세게 이렇게 누르듯이. 더 누가 해달라봐. 이게 완전 설탕이 녹아야 돼. 덩어리 녹아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봐. 텁텁하지? 아니. 안 힘들어?
같은데. 응? 힘들진 않은데. 천천히. 여기는 점점 친해지고 있다. 그래, 여기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저 언제 갔어고? 아까부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좀 연애진, 잘 맞나 봐. 아니 연애진도 말고 그 진도로 빨리 나가라고. 뭐라는 형 왜 그래? 어떻게 이걸 아 어떻게? 이 둘은 모르겠지 또. 좀 봐봐. 세아하고 종규는 모르겠지 수진이가 얘 좋아하는 거. 아니 지금. 난 그걸 안 먹고. 안 했네. 나는 그러면 뭐를 만들까? 그래? 어 그러면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여기에 또 지은 거. 그래 고! 고! 지렁재! 고! 뭐야! 야! 그새? 하이에나! 하이에나! 어! 넣고 오븐에 넣는 거. 야, 더 눌러봐. 그럼 표를. 오! 멋있다! 그렇지. 야, 역시. 역시 제과점 사장이었어. 어떡해! 이런 거 너무 좋아. 혜경이가 또. 어떡해! 요 사이로? 대박. 고마워. 아 벌써 다 했네 혼자서. 그래 네가 안 도와줬잖아. 아니 네가 도와줬잖아. 네가 안 도와줬잖아. 야 이거 여기 오 마이 갓.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필해야죠. 어 그래 네가 안 도와줬잖아. 아니 미안해. 나 하나도 지금 똑바로 못해가지고. 혜경이도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덕베이. 여기저기 아니,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너무 그랬어. 늦었어. 그래서 나 지금 그냥. 어 우리? 들어. 이거 들어봐. 냉? 오 대박! 조심해 뜨거워 잡지 마 내가. 고마워. 응. 잘했어, 찾았다. 잘했어. 웃음을 찾았어.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 귀여워. 뒤돌아. 어떻게 해야지? 야, 애들 자체. 이렇게 되네. 아, 역시. 와. 아, MG편은 말로 안 하고 다. 약간 움짤 같아, 움짤. 그쵸, 그쵸. 나 이거 움짤로 만들었어. 규덕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규덕 세상이다. 규덕 세상. 어떻게 할 거야? 보고 있네. 규덕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다시 수진한테 간다고? 어, 수진한테 가? 더 까줄까? 까줘. 이야. 이렇게 잡아. 아, 이렇게 잡아봐. 어, 해봐. 우와. 어. 야, 누나미에 빠지겠다. 왜?
뭐 혼날 것 같아. 혜경이한테 혼날걸? 아니야, 마음에 들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그건 맞지. 응.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나왔다. 여기도 우리거든요. 우리 저쪽 우리일지 이쪽 우리일지 이게 참 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적. 한 우리에 가둬놔야 돼. 예. 아, 정말 미운 우리 새끼네요.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아, 계속 눈치 보고 있네. 맞다. 수진이, 이게 수진이. 어떻게 보고 알지, 이걸? 오. 자.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 넣고 이걸 올리면 되는데 일단 이걸로 빼서 이것 좀 쓱. 아 맞아 컵에 아 맞아 컵에 어? 아이고 저 아이고 바보야 괜찮아? 어. 손으로 됐어? 응. 잠깐. 오. 장갑 봐. 와우. 아. 야, 틈을 못 준다. 틈을 와. 괜찮아? 어, 괜찮아. 고소. 괜찮아. 와. 와, 이게 뭐냐? 어떡하지? 일단 괜찮아. 찬물에 찬물 조금. 그러면 천문에 조금만 야 지금 규정이 안 아픕니다 지금 안 아파요 근데 수진 씨 너무 좋아 저런 거 나도 계속 자기 마음을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내가 널 신경 쓰고 있다라고 내가 남자라도 좋아할 것 같아 예뻐 모르겠어 오 예쁘게 잘 됐다 오, 예쁘게 잘 됐다. 그치? 오, 예쁘다. 일식처럼. 응. 여백이. 규덕이 다 가지려고 그러네, 다 가지려고 그래. 다 가지려고 그래, 계속. 야. 오, 예쁘게 잘 됐다. 오, 너도 너무 잘한다. 오, 괜찮아? 마음이 착해서 그래. 인기 많네. 다 가지려고 그래. 야. 아이고야.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어, 브레스토? 응. 어, 브레스토? 좋아, 응. 좋아, 지금. 차학 대신 선물. 뭐야, 언제 했어? 차학 대신 선물. 뭐야, 뭔데? 반지, 그, 반지? 그 반지, 그 귤 바지. 대박. 우와. 수진, 이거 너가 좋아할 것 같이 생겼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 봐. 귀엽다. 응. 오. 아까 뭐지? 산 게? 둘이 있을 때 주려고 그랬고. 오, 아까 산 게 수진한테 준 거야. 뭐야, 언제 샀어? 냉장고 마그네틱도 좋아한다 그랬지. 어, 뭐야? 야, 얘는 센스가 엄청나네. 야, 완전 녹자 이러면. 아, 짜잔. 와.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하고 샀다는 거에 되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못 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호감도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 빨리. 너. 야, 완전 선수인데? 아니야. 선수보다 내 생각엔 그냥 진심이었을 것 같아. 어, 맞아. 순수함이. 아니, 너 빨리 넣으려고 했잖아. 부끄러운데. 창피하니까. 어. 소문 날까 봐. 소문 나면 안 되는 거야? 놀리니까. 어, 알았어. 아, 되게 집중해서 했다, 그치?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어, 갑자기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이제 한 5시 됐나? 응.
이야, 이거 둘만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반지는. 아, 그렇지. 재밌다. 오늘 뭘 공개할까? 오늘? 오늘? 뭐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 난 다 해도 돼. 뭐. 나이. 직업. 다 뭐 상관없네. 난 나중에 응. 마지막에 아이. 하고 싶다, 공개하기 싫다, 아무것도. 왜? 뭐지?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 직업은 뭐 공개하기 싫을 이유가 없는 거고 아이가 있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왜? 왜? 왜, 왜, 왜? 공개하나 보다. 어? 얘기하려고? 요동째가 바로 할걸? 샀어? 샀어? 어, 와,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얘기해? 할걸? 샀어? 샀어? 대박. 오, 대박. 야, 사줬다고? 저번에 완전 선전포 건데? 몰래 준 거 같은데, 규덕이. 야, 사줬다고? 아니, 물어봐야 돼, 왜 사왔냐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어떡해. 미안. 잘 참았어. 왜 내 거 안 사왔지? 어, 표정 안 좋아 보이네. 아, 좀 사랑하는 거잖아. 조랭이 떡 두 개 붙어 있네. 조리야. 조랭이 떡. 안나 조랭이 떡. 말 안 해도 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비밀이라고? 응. 알았어. 다 말해놓고 물어본다는데. 아, 안 물어본 게 안 물어본 게. 어, 자랑하는 거잖아. 어. 자, 이제 혜경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수진님한테 그 비즈 반지 사줬더라고요. 몰랐지, 반지 선물해준 줄. 그냥 그때 그냥 잠깐 설레고 그냥 다시 그냥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 그치, 다른 사람한테 반지 사줬는데 마음이 식죠. 설렘이 있었다가 내가 당사자라도 당연히 식지. 식죠, 예. 근데 나 여기서 이거를 이제 또 규덕이가 알아보면 규덕이의 마음도 수진이한테 식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응. 내가 말했어. 자기 너가 이거 사줬다고 그냥 말해버려 지금 아예, 그치? 지금 얘기하면 좋지. 나중에 알으면 좀. 그러니까 지금 말해버려. 얘기 안 할 것 같아. 수진도 약간 술을 쓴 거지 거기서 마음 붙이게 하려고. 와. 허전하네 나도. 응? 좀 허전해. 뭘? 아니, 허전하다고 왜 뭐 또 너 얘기한 거 아니야 허전하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가 허전하다. 궁금하네. 파이다. 파이다 가는 거 같아. 아니다. 뭐야 혜경이 뭐야? 왜? 너 취 잘 타? 부장님 왜? 나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울산에 옷 가게 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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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오! 좋다. 그렇지. 야 근데 수진 옆에 있는데 어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와 둘이 룸메이트인데. 네. 민성 씨의 얘기가 약간 자극이 됐나 보다. 용기 내라고. 야 이제 재밌어진다. 아. 아, 구미에서 했구나. 거기에 있다가 구미에서 갔어.
아, 그러면 그 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베이킹할 때? 응. 아니, 내가 너무 응.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아, 그렇게 안 했어? 응. 난 되게 고마웠거든, 막. 내가 막, 어, 이거 맞아, 무서워, 무서워, 이러는데 막,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붙여가지고. 그거는, 내가 나 할 사람 물어봤을 때 해줘서 되게 고맙고. 아, 이 사람이 나랑 같이 한다고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고. 고마운 건 되게 고맙다고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해서 아,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어. 어떡해. 어, 근데 막 뜨거운 거 잡았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야, 바보야 막 이러면서 미안해, 미안해. 나 바보 아니어서 아, 미안해, 미안해. 나 바보 아니어서 아니, 그게 아니야. 컵에. 어. 바보야, 바보야. 자기 놀랬어, 바보라고 하고. 그랬구나. 바보라고 하지 뭐. 미안, 미안, 미안. 괜찮아? 괜찮아? 응.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크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약간 뭉클하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약간 무겁게 막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가 빨리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오래 생각해준 거구나. 고맙네. 사실은 그때 좀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 아, 진짜? 오히려 막 그냥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좋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겠구나. 어제도 사실 한잔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같이 얘기해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니, 어제 수진이랑 내내 대화했잖아. 그리고 오늘도 수진이랑 계속 앞자리에서 있었고 오늘 수진이, 나는 몰랐어, 수진이 반지 사준 거를. 어? 반지 사준 거 얘기해버렸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나랑 그 할 사람 해가지고 나 해가지고 한 건데 그 반지 사줬잖아 그 수진이가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커플브레이크인 줄 알고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방해했구나 이러면서 와 내가 둘이 베이킹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그거를 눈치 없이 꼈구나 내가 너무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아까 막 그런 게 신경 쓰였다는 거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 왜냐면 어제 수진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되게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도 명확히 알겠고 그래서 아까 그 쇼핑을 할 때도 아 이거 수진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건데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챙겨주고 싶었던 생각은 있고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너랑 베이킹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약간 혼자 하니까 조금 신경은 많이 쓰였는데 그러면서도 아, 이 사람이 나랑 같이 한다고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고 아, 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서술이 길긴 한데. 얘도 뭐라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도 너한테 관심 있어, 이거 아, 아니야. 호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나는 우리 중에 제일 어리게 봤어, 사실. 누구를? 제일 막내가 그냥 아예 그냥 이성이라기보다 그냥 제일 어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오늘 같이 베이킹 하면서,
이성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사실 했거든? 사실. 그런데 하루가 걸렸어. 아, 그래, 그래. 듣고 있어. 이렇게 하면 솔직히 설렜지. 되게. 설렜으면 끝난 건데.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치. 안 하지. 거의 그렇지 않아? 경상도는, 와, 와, 밥 먹었어. 안 묻나? 밥 먹었어. 아, 안 먹어. 수진이 어때, 수진이? 약간 이러잖아. 신경 먹지. 여기 이렇게 돼야 하는데. 묻었다. 신경 엄청 쓰는구나. 좀 더 나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베이킹 같은 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었었고 그냥 내가 같이 데이트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쪽에 있어서 그걸 선택한 건데 사실 나 때문에 선택했어? 진짜? 뭐야 수진 때문 아니었어요? 어제도 나 적었어? 어 진짜? 궁금했던 분들이 다 거기 계셔서 다 궁금했던 분들이 누군데? 수진님이랑 혜경씨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두 분 다 그쪽에 계셔서 베이킹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그 음에 수진이도 이게 수진이었어 수진이도 근데 이게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그치 둘 다 근데 혜경이가 저렇게 물어봤을 때 굳이 둘 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그치. 거지 그치 거짓말은 아니니까 거짓말은 아니지 네. 근데 얘기를 기분 안 나쁜 해. 진실이지 맞아 참 기분 알려주고 나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 네 진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도 혜경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아까는 거기에 되게 집중을 했었잖아 알아가고 싶은 게 굉장히 어제부터 있었는데 전혀 알아가 보지 못했다 베이킹만 했다 그런 게 되게 있었고 너라는 사람을 재밌게 그냥 알아가고 싶고 옆에 두고 웃고 싶은데 너가 나랑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몰랐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혜경님이 이렇게 얘기하게 해줘서 되게 고맙고 만약에 내릴 때 데이트면 같이 데이트할래?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나는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해 그러지 수진 씨가 그 비즈 반지를 규덕님한테 받았던 거를 제가 알았다고 해도 둘만의 호감 시그널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다고 해도 저는 설렜다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입 밖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호감이라는 게 이제 마음에서 말 입 밖으로 나온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유독 나오네. 한잔 할까? 걸리죠, 좀. 걷자. 안 달리고. 와, 적극적이다. 걷자. 안 달리고.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규덕이 지금. 걷자 했는데. 아니, 싫다. 나 되게 딱 15분만 뛰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아, 근데 텐션 있다, 정말, 둘이. 오, 왔다. 왔다. 타이밍. 와, 타이밍이 좋네. 조금만 늦게 들어가. 어떻게 타이밍이 이러냐? 안녕하세요. 나왔다. 바로 나왔어. 계속 기다렸거든.
뭐 준비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반지. 네가 준 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약속 지키네. 아, 수지는 걸어가기 준비했고. 어, 근데 여기 가도. 아, 가방 갖고 오려고. 응? 갔다. 어떻게? 아, 이 묘한 신경전 어떡해. 어우. 아, 설레. 나왔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조용하게 굿모닝 얘기했네. 계란 먹어야 될까요? 갔다 올 거? 어떻게 할 거야? 씻고 왔는데 나가자고 안 하잖아. 연습 지나가. 아니, 혜경이는 무슨 설거지를 얼마나 많은 양을 한 거야? 무거워. 응. 나 오늘 제일 먼저 일어났어. 아침 먹고 싶어서. 먹었어? 어? 아니 아니 이제 먹으려고. 얼른 먹어. 좋겠다. 수진이가 없을 때 얼른 이제 혜경이랑. 맞아요. 그 전에는 네. 약간 좀. 야, 어떻게 얼마나 불편할까 이 상황이. 그치. 근데 이제 뭐지? 나 그냥 조금 있다가 아이스크림 먹을게. 붕어빵 사왔어. 진짜? 붕어빵 아니야? 붕어. 아, 나 좀. 어머머. 뭐야? 어머머머. 아, 인기남이네. 맛있다. 잘 먹었어. 서로 다 눈치 보고 있어. 티셔츠 먹고 있어. 아, 어떡해. 자신감을 가져. 태아도 자리 딱 빠져줘. 수진이가 뭐라고 할까? 하필 입에 뭘 넣었어, 이 시간에. 다시 와. 아, 다시 와. 아, 입에 뭐가 없었더라면. 타이밍 안 맞아, 어떡해. 아, 왜 타라? 입에 뭐가 없었더라면 얘기했었을 텐데. 내가 더 애가 타 미치겠다. 타이밍이 안 맞아. 데이트 요청을 뭔가 시키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아, 타이밍 놓쳤어. 어떡해. 너 같이 먹었는데? 사과? 응. 먹을 거야? 먹을게. 오 마이 갓. 빨리 하고. 내가 할 때 소고기 좀. 아니, 내가 할 거야. 너 닦아. 강으로. 어디 못 가게 딱 묶어줘. 넌 딴 가 마른 걸로. 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닦으라고. 닦으라고? 오 마이 갓.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혜경이도 사실 학교 언제 안 떠나잖아. 어. 약간 이 안에서 무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 어. 대화할까 둘이? 나는 같이 하고 싶어서 말하려고 했어. 어제 너무 아쉬웠거든. 무슨 로미오 줄리엣 진짜. 야. 아, 수진이 딱 봤어. 고맙습니다. 예. 어, 마주치죠. 이렇게 하면 마주칠 수 있는데. 어, 발견. 여긴 각자 쓰고 있는데. 써야 돼? 집기? 저. 이거를 같이 써야지. 아니, 식기를 지키는 거야. 아니, 식기 앉아줘. 식기. 아. 아, 귀덕이 계속. 어, 그러니까 좀 질투날 것 같아요. 저 라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야? 아, 맞네. 오. 근데 너무 커. 저기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오. 질투하는. 아, 질투하는 것 같아.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그거는 만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기회를 내가 만들고. 맞잖아. 내가 자꾸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아야 되는 거지. 자꾸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아야 되는데. 이게 언행일치의 표본이에요. 언행일치의 표본. 어? 언행일치 아닙니까? 이게 사자성어로. 내가 그 사람 개척하겠다. 내가 좋아. 만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한 타입이야. 좋아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 못 기다려. 난 근데 오히려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개척해서 오면 내 입장에선 되게 우연처럼 느껴질 수 같아. 어우, 좋아. 먹혔어. 편하게 얻어먹겠다? 아니. 에이, 우리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개척 안 해서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개척을 안 해, 너가 지금. 입만 벌리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진 않아. 이야. 아니, 그러니까 서있지도 않아. 깎여진 사과. 껍질 깎여진 사과 원하네. 안 깎아먹더라고. 안 깎아먹는다고 해. 지금 이곳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야. 아, 그래? 규현이는 세금이지. 규현이는 세금이지. 오, 솔직하네. 잘 돼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때 어제 한 번씩 얘기를 하고. 맞아.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래서 뭐 제대로 그냥 서로 너는 어떤 취향이고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 거니? 라는 질문조차가 사실 어제가 처음이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은 어쩔 줄 모른지 나처럼 그냥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 갖고 있을지 어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전보 공기가 다 끝나면 한번 따로는 얘기를 해보자 까지는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해. 왜냐면 본인도 좀 궁금해하는 다른 이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봐야겠지 뭐. 에이고. 반대편에 그분은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비밀이야? 나는 규덕이. 얘기하네. 그, 나는 사실 막 그렇게 첫인상이나 뭐 딱히 그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백인할 때 조금 나름 좋았었어서 이제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규덕이 되게 중상 같아. 야, 베이킹할 때 되게 좋았나 보다. 원래 처음에는 제일 싫어했지. 제일 싫어했었어. 네. 동생 같다고.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 그리고 그 베이킹 그거를 원래 자기는 골프 그걸로 하고 싶었었나 봐. 근데 나 때문에 베이킹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일 1대1 데이트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1대1 데이트를 해? 제가 그랬더니 그러자 이제 했는데 이제 랜덤 데이트인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아침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아쉽네. 그래서 그러게 아깝다. 아쉽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 근데 모르겠어. 오늘 이렇게 수진이랑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캠핑 저렇게 갔잖아. 근데 또 선착순으로 이렇게 또 데이트를 할 거 아니야. 한 팀만. 그러면은 지금 저 팀에서 할 수 있는 커플은 저 둘밖에 없단 말이지. 나는 일단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수진 씨가 많이 규덕 씨한테 관심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좀 불안했어요. 사실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니까 그냥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알잖아 누구 한지. 이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혜경 씨랑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적 없고. 진짜? 응. 티도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같이 또 있어본 그게 없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 따로따로잖아. 처음엔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인가? 한 분이 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규호님. 아니지 않을까? 그래 나는 뭔가 규동님 아닐까? 종규님 느낌인데? 진짜? 밖에 나갔던 거 나 본 거 같아. 아 그래? 응. 아니야 규동님이랑도 나갔어. 내가 고등학교 경상도 나갔어. 너 취 잘 타? 고등학교 경상. 왜? 그래가지고 울산에 옷 가게 한 친구 있는 거. 부모님이었어? 응. 아, 그래? 응. 그치, 수진이도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 아야야야야. 아야야. 잘 놀았어? 응? 잘 놀았어? 나도. 너도 막 아쉬운 표정. 그냥? 그쵸, 오늘 할 말이 많겠죠. 혜경이랑 원래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1대1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네. 나만 그래. 아니. 나는 뭐 데이트에 가서 조금 마음에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아. 어떤 확신? 더 알아가보고 싶어졌어. 많이 아쉬웠구나.
해결을 또 하고 싶고. 오. 오, 와우. 야, 이거는 뭐 고백이다. 거의 고백이죠. 해결을 또 하고 싶고. 그러면서 비즈 반지 왜 줬냐고 사람 헷갈려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계속 뭔가 계속 나 혼자 겉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계속 나도 여기 내리자마자 맨큼 어슬렁 어슬렁 대화할 구실을 찾으려고. 응? 나도 똑같은 타이밍 어슬렁 어슬렁.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좀 오늘 재밌게 마무리하고. 왜 반지 줬어? 그러면 수진이한테 좀 말을 해줘야 그래. 되지 않을까? 다 끝나고 얘기하면 새댄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줘라. 미리 얘기해줘야지. 어, 귤반지, 그 귤 반지가 좀 사실 좀 그래서 의미가 있었는데. 수진 씨가 귤 끊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남자들 여자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반지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 당연하죠. 오해 그게 어찌. 아주 큰 실수였어. 치카치카 하나요? 오늘 어땠어? 오늘은 그렇지 뭐. 왜? 응? 교원님이랑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떠보는 거야. 앉아봐. 안 추웠어? 응? 안 추웠어. 나는 그냥 옆에서 텐트 의자 이것만 만들고 있었다. 잠깐만, 우리 있잖아. 우리 네 명 중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 정균님밖에 없잖아. 곤란하다. 여기 지금 곤란하다. 아, 나 할 말 있는데. 근데 어제 이랬잖아. 나한테 아직 호감 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고 오늘 아침에 대화를 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다 그랬잖아. 누구야? 아, 왔다. 그 시간이 왔다. 누구야? 나 규덕 씨. 나 규덕 씨. 어떤 굳었지 얼굴이. 얘기한 게 낫지. 나랑 겹치는 거 같아. 일단 수진이가 혜경이한테 물어보는 건 혜경이가 말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때 베이킹 할 때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설레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의 뭔가가 있으면 그냥 나도 이제 노력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 1대1 데이트 할 것 같으면 같이 할까 해서 그럼 그러자 이제 이랬는데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오늘 이렇게 쪼개졌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밑에 계단 저기 밑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오늘 어땠냐 이제 이러면서 오늘을 보내고 나니까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확신이 생겨서 확고해졌다. 그래서 그렇구나. 심장이 막 뛸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네.
누구 들어올까? 응? 누가 왔어? 응? 뭐 하고 있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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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뭐 하고 있어? 응. 어. 우리 김치찌개 하고 있는데 괜찮아? 응. 알았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네. 아니 지금 끝났지 뭐. 잘 얘기 다 했잖아.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이미 지나치게 얘기했어. 이미 알 거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있어도 할 얘기 없어. 우는 거 아니야? 충격받았겠다. 어딜 가? 세범한테 가나? 세범. 어? 지금 나 충격적인 소식 들었어. 어? 왜? 뭔데? 놀라면 안 돼. 어. 규덕 씨는 나 아니래. 진짜? 혜정이래. 진짜?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혜정 씨한테 들었어. 얘기해봐. 아, 너 방이 같이 사는 사람이랑 겹쳐버렸네. 아, 그러게. 미지한 거야. 너무 속상한데? 근데 이게 당사자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어제 그런 얘기했다며 서로 아쉽다고.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어, 그랬어? 응. 차 대신 선물. 뭐야? 언제 샀어? 반지가 너무 커. 그런 얘기 했었다며. 반지가 좀 샜어. 많이 샜어. 그래서 당연히 반지를 주니까 확신 갖고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러면 충격을 받죠. 나 앉아도 다리 힘이 풀렸어. 아휴.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건가? 아 그래 지금 사람 마음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차에서 나 이거 반지 받았거든. 그니까 그랬다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나 혼자 그러면 이때까지 다 착각한 거였어? 근데 이거를 단정 지으면 안 돼. 지금 결과를 아직 더 남았고 그리고 정보 듣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음이. 그치? 그건 맞아. 일단 먼저 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울 것 같아, 당장. 툭 치면 울 것 같아, 수진. 그치? 울 것 같아. 아유,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일 텐데. 갑자기 팍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안쓰러워. 해봐봐. 지금 덕규도 자꾸 규덕님 얘기하고 싶다고. 응. 화장 안 맞았어? 응, 지금 이뻐. 오빠 이뻐. 뭐 하고 왔어? 규덕 씨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지? 갑자기 사라졌네? 여기 있다가? 응. 알아봐줘? 방에 가봐요? 봐줘요? 수진 씨가 살면. 누구? 수진 씨가 살면. 나를? 응. 나 할 말 있는데. 야. 어떻게 해? 바로 물어보게? 다 얘기할 것 같아. 수진.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고 좋았고 갑자기 존댓말을 해. 갑자기 존댓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답이 안 나올까봐 지금 맞아.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 되게 순수한 사람이다. 그래 너무 순수해 좀.
괜찮아. 나는 나는 한 사람만 규덕 씨한테만 마음이 있어서 일단 무조건 다 규덕 씨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규덕 씨는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솔직하게 이게. 이제 완전 확인. 규덕아, 너 하기에 달렸다 진짜.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는 아직까지 누군가한테 큰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궁금한 상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오늘도 그 과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어? 아! 안 돼, 안 돼. 계속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낫죠. 뭐야? 그럼 혜경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한테 한 말이. 오늘을 보내고 나니까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확고해졌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대1 데이트 생각하고 있어? 누구랑 할지? 응. 잘해, 잘해, 이거 잘해라. 누구랑 할지는 생각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게 첫인상이랑 똑같아. 그게 첫인상이랑 똑같아. 진짜? 나는 아니구나. 근데 그건 그런데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혜경 씨한테 사준지는 모르겠는데 뭐 완제라든지 마그네틱을 내가 받았잖아. 혜경 씨한테 사준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그래서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 혼란스럽게 했거나 헷갈리게 한 것 같으면 그거는 미안해요. 지금 나도 관심 있고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궁금한 사람들을 알아가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혜경님도 용기를 내준 상황들이 몇 번 있어서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고 얘기를 좀 더 해봤고 나는 수진님과 다른 건 나는 고민의 과정이 조금 긴 것 같아요. 어제도 참 많이 고민했고 오늘도 되게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수진님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혜경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근데 우리 둘도 아직 완벽하게 1대1은 해본 적 없잖아. 그건 뭐. 나도 이때까지 연기 되게 많이 됐고 오늘도 내가 대화 신청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나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규덕 씨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왜냐면 생각을 쭉 해줬으면 좋겠어, 이틀간에.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솔직할게요.
규동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건 규동님 마음이고 또 나의 마음도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나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안 변한다면 계속 표현할 것 같아. 수인 씨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또 닿을 수도 있잖아. 닿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대화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고민의 그 결과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솔직히 얘기해 줘서 너무 감동이고 고마워. 먼저 가요. 규덕도 좀 힘들겠지.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야기했다는 게 되게 죄책감이 들고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겠죠. 코가 빨간데? 내 코? 울었어? 어. 아까 얼굴 다쳤다며 연다하다가. 아 여기를 다쳤는데. 보자. 응. 갑자기 왜 화장 다 먹고 면도는 갑자기 왜 해? 아니야. 아 맞네. 약 발랐어? 아 확실히 코멘트를 듣고 적극적으로 하네요. 갑시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수진이 또 다리 떨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신경 써? 안 써. 출발할게요. 첫 번째 1대1 데이트네. 드디어 1대1을. 그러게. 입니다. 해보고 싶은 데이트 있었어? 나? 일단 제주 왔으니까 바다는 꼭 가고 싶었어.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응, 근데 같이 가서 너무 좋다. 적극적으로. 첫인상이 저였던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일단은 뭐랄까 되게 예쁘고 귀엽고 예쁘고 귀엽고 내 말에 반응을 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 남자든 여자든. 근데 반응을 되게 잘해줘서 고마우면서도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겠다. 표현했어. 어젠가부터 계속 1대1 데이트하고 싶은데 못했잖아. 맞아. 그런데 어제는 또 어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 오빠 나는 어제가 차라리 그렇게 된 게 나는 더 좋았다고 생각해. 결과적으로는. 형, 어쨌든 갈렸잖아. 같이를 못하고. 근데 그래서 더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제 생각은 이제 딴 데로 가 있는 거지. 계속 숲에 가 있는 거지. 난 돌에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어제 그게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 차라리. 표현을 많이 하네. 좋아하네. 뭐야? 여기가 어디야? 와. 바다 좋죠. 우와, 왔다. 첫 데이트 장소. 와, 바다다. 내리자. 와. 춥다. 근데 바람이 않은데. 밀어주네. 손을 잡으려다가. 춥진 않은데. 머리카락 넘겨주기. 와우, 고마워. 오늘 귀걸이 예쁜 거 있다. 고마워. 우와, 나도 봐봐. 어울린다. 되게
예, 색깔이 예쁘다. 어, 예뻐. 좋다. 나 겨울바다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와봤거든. 어, 진짜? 응. 나는 겨울바다 좋아해서 지금은 그나마 좀 덜 춥지만 아무 생각 안 날 정도로 진짜 막 엄청 시리거든, 바람이. 어. 근데 그게 낭만 같아, 나는. 그 자체가. 그치? 어. 그래서 겨울바다를 되게 좋아해. 맞아, 맞아. 겨울바다. 여기 가보자, 여기 들어가 보자. 어.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근데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네. 머리 못 고를 걸. 어? 머리 못 고를 걸. 지금 예뻐. 지금 예뻐. 아, 멘트 좋다. 어, 그덕이가 보는 눈이 하트가 많이 보이는데? 어, 근데 막상 또 앉으니까 안 춥네? 바람 그렇게 안 분다. 그러니까. 날씨 요정이. 이랑 하니까. 맞아. 아, 날씨 요정 아니세요? 나는 날씨 요괴. 아, 요괴야?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조금 바람이 좀 부는구나. 그치. 아. 조화가 맞는 거지. 어, 그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차가운데 괜찮겠어? 어. 바꿔 먹을래? 바꿔 먹을래? 아님 따뜻한 거 다시 시켜줄까? 근데 이 크림 한번 먹어봐. 여기 크림 되게 맛있어. 어, 거품 플러팅? 응. 아하이. 크림 되게 달고 맛있어. 어. 맛있네요. 누가 줘서 더 맛있네요. 어머! 오, oh, that's flirting. 이거가 플러팅이죠. 아, 플러팅. 아우. 아니야, 이게 거품 묻혀야지 입술에. 아, 예쁘다. 그러게. 추워? 추워? 오, 괜찮았는데 이거 마시면 따뜻해질 것 같아. 자기 손을 이렇게 딱? 비추세요. 내가 드릴까요? 여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추위 잘 안 타? 타지, 엄청 타지. 왜 안 추운 척해, 추웠으면서. 바보다. 너 바보 아니라니까. 계속 바보네. 근데 닫으니까 바다가 잘 안 보인다. 아니, 색깔이 일단 좀 달라.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되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되지. 맞네. 오! 야. 근데 규덕이 오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리드 많이 하는데? 네. 그 매력 포인트도 많이 있다. 어, 매력 발산. 시간이 너무 짧아, 데이트하는 시간. 아쉬워. 나중에 내가 DJ 하는 바에 한번 와. DJ? 응. DJ 그래? 요즘 좀 시작했고. 와,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까지 살아? 라는 생각을 난 충분히 할 법해.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취미에 쓰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한 이 정도라면 나는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 아니 근데 누가 그거를 왜 저렇게까지 살아라고 생각을 해? 그거 멋있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지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나도 그때 되게 건강적으로 안 좋았다 그랬잖아.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너같이 몸이 약한 사람과 살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있나를 계속 물어봐서 나는 되게 서러웠거든. 당연하지.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렇게 딱 뒤었을 때도 그렇게 반응해준 거에 대해 다 감동받았던 이유는 그전에는 내가 뭔가 아프고 다친 게 누군가한테 민폐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 근데 혜경이가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게 있어서 내 입장에선 되게 생소하고 되게 새로운 반응인 거야.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를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되게 고맙고. 나는 혜경에게 관심과 호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눈치를 봐야 되고 미안해야 한다면 그건 내 몫인 것 같아. 누군가는 수진이겠지 뭐.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불안하지 않게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 어찌보면 좀 확신을 주는 느낌이죠. 네. 아, 여기서 수진 씨와 데이트하는 네. 거군요. 벌써 넘어온 거야? 근데 기다리면서도 설렐 것 같아요. 아, 누군가에 대해 지금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뛸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는지는 혜경이도 알잖아. 뭐 하러 가는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해할 필요 없이 가서 푹 쉬면서 기다려. 난 잘 갔다 올게. 알겠습니다. 응? 충전하고 있을게요. 응? 나 잘 갔다 올게. 응. 이따 봐. 확신을 저렇게 주는데? 이렇게 확신을 오. 주는 거면 수진 씨한테는 확신을 주면 안 되지. 그렇지. 하하. 아이고. 즐거웠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다른 차 타고 가는 거야? 아, 쓸쓸해. 어떡해. 수진 씨도 규덕 씨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어필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저도 사실 사람인데 기분이 뭐 좋을 수는 없죠. Turn off the lights. Let me sink beneath the waves. 아, 근데 기분 되게 별로일 것 같긴 해. 혼자의 택시 타고 오는 마음이. And then comes the light in darkness.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누나 누구지? 둘 다 누나예요. 둘 다 누나? 둘 다 누나예요. 아, 둘 다 누나야? 둘 다 내 여자니까 둘 다 내 여자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 궁금하네. 아, 이 기분도 좀 안 좋겠다.
근데 확신을 받고 기다리는 거랑 처음부터 기다리는 거랑 확실히 다르지. 오늘 화장도 잘했어. 예쁘다. 오늘 예뻐요. 왔다. 좋아하는 거 봐. 미소 봐봐. 딱딱한 미소. 어? 먼저 와 있었네. 오래 기다렸어? 조금. 이게 수줍어 하는 것 같아. 떨리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뭔 무슨 공방이야, 여긴? 터프 공방이래. 어? 터프 공방. 터프가 뭐야? 이런 거 어때? 우와. 이건 뭐야? 키링. 아, 키링. 예쁘다. 그지? 응. 뭐 만들고 싶어? 나? 이런 데 반지 올려놨는데.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되게 예쁘다. 알록달록해서. 나는 빨간색도 좋겠는데? 빨간색? 나도 빨간색 좋아해. 서로 만들어주게 해서. 그래? 그럼. 아, 설레. 이거 이걸로 할까? 그래. 예쁘겠다. 그치? 응. 하트 모양을 골랐는데? 메인에 사용하실 색깔부터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쭉 해서 여기다 이걸 끼서. 응. 저건 너무 내려갔네. 꼭 잡아당겨야 될 것 같은데. 묶어줄까? 응. 잠깐만. 이거 맞나? 잠깐. 맞아? 맞다, 맞다. 베이킹 할 때는 혼자서 앞치마 했잖아. 오늘 맞아. 했잖아. 편해? 응. 얼굴이 많이 굳었어. 너무 너무 떨리나 봐. 괜찮아? 응. 나도 여기를 올려봐. 응. 여기 이거랑 이걸 쭉 당겨서. 백허그. 괜찮아? 응. 엄청 세게 묶었나 봐.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긍정아, 화이팅 넘치는데. 설렌다. 아 근데 여기가 케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케미는 좋아. 훨씬 더 좋아요. 텃밭인 건 설명 같이 한번 드릴게요. 네. 이쪽에서 연습 한 번만 해보실게요. 먼저 할까? 아니, 먼저 해봐. 나 봐야 할 것 같아. 버튼을 누르시면서. 우와. 오. 네. 우와. 네. 잘한다. 지금 엄청 잘 가셨어요. 역시 금손이야. 나보다 잘하는데? 오, 진짜 잘하는데? 네, 재밌다. 응. 그래, 수진이가 베이킹은 또 혼자 있었잖아. 여기서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다. 둘이 있으니까. 응. 어머! 기다가. 기다가. 응? 응?
어떡해, 저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저렇게 찍어준다. 자기 폰에다 담는다, 저걸. 좋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좀 쳐다보지. 기분 좋다. 너무 좋아하는 티가 아. 나요, 그죠? 낮에는 뭐 만들었어? 뭘 만들진 않고. 어, 어. 그냥 카페에 가서 아. 커피 마셨어. 아이,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아요.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잘했네. 깔끔하게. 아, 뭐해, 잘해. 어? 오. 앞에 봐봐. 저걸로 저기 키링 만들어준대. 오! 오! 저게 좋을까요? 싫은 사람은 싫지. 나는 별로일 것 같아. 어, 싫은 친구 사람. 느낌? 아니 그리고 아, 일단 아이 컨택이 많이 없어졌어. 아까랑 틀려. 아까 혜경 씨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고. 그리고 너무 만든다. 내가 볼 때는 규덕이 마음이 흔들려. 아니 혜경이한테 갔어. 그치. 너무 안 쳐다보지? 지금 마음은 없어 지금. 정현당보다 마음을. 잠깐 차 마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금방 마감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거, 차. 응. 보자. 무슨 차야? 먹어보면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신 변호사님이 따라 주시네요. 오늘 좀 잘생겼네, 규덕아. 잘생겼대. 오. 좀? 고마워. 내 취향이야. 내 취향. 플라팅. 잠깐만. 저 쳐다보는 눈 어떡해. 안 쳐다봤는데. 아이 컨택 안 하잖아. 먹어도 될 것 같다. 많이 안 뜨거? 많이 뜨겁진 않아. 왜? 평소에는 뭐해? 어? 일하고 뭐해? 있는데. 색깔 다 어디 갔냐? 수진 씨는 세범 씨한테 들었던 그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를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네요. 남자 마음에 없는데 저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죠. 아, 마음에 있으면 나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손으로 저렇게 막 만지는데 지금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매너성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준다. 네네. 됐다. 딱 혈색 있는 정도만 골랐어. 평소에 일 몇 시에 끝나? 내가 하는 일 자체의 특징은 평일이든 언제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안 좋은 점은 어딜 가서든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뭐 영화를 보면 좀 크잖아, 영화에 있어서. 얼굴 너무 잘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뭐 하고 싶었어, 나랑? 공방. 어, 진짜? 실내 데이트. 어, 어.
만약 야외를 하면 사실은 뭐 야외 나름대로 매력도 있겠지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대화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공방 해보고 싶었다 이랬어. 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나도 약간 공방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공방 가면 아, 접시라든지 이렇게 좀 그릇을 만들자고 할까? 그래서 서로 줄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오늘 이 데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왜냐면 난 진짜 계속 1대1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 어. 그러네. 응. 너한테도 계속 내가 말을 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좋아. 어. 이야, 와. 진짜 적극적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재밌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너랑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어, 진짜. 어. 고마워, 그렇게 느낀다니까. 너는 어때? 나랑 이야기하는 거? 되게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연애를 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이다. 거봐, 좋은 사람으로 선을 그어요. 이런 걸 느끼게 해, 누나의 대화는. 누나의? 누나? 아, 누나라고 해버렸네. 되게 오늘 못 잊을 것 같아. 네, 마감 완료돼서. 우와. 아, 이뻐. 무슨 포즈 할래? 손이 없는데, 너? 아씨, 알았어.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리다. 오! 기다리다. 오! 하나, 둘. 아, 야이! 적극적! 적극적! Yeah. 귀엽네. 비 많이 오네? 가자, 차로. 너 뭐가 더 재밌었어? 어? 응, 말 잘해. 굉장히 당황스러운. 아, 직접적인 질문인데. 진실 되게 말해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응. 어떡해, 어떡해. 못 보겠어. 이게 더 재밌었어. 진짜? 응. 어? 어? 뭐야, 갑자기. 나? 먼저 쓰라. 어, 진짜?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야, 이거 어렵다. 아니, 재미는 이게 재밌었겠죠. 그렇게 어. 얘기하는 거. 재밌게 만들더만. 어. 근데 수진이가 물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재밌었어요? 의미는 어떤 데이트가 더 좋았어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치. 나도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어. 하지만 수진이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네. 당신의 언어 선택은 어느 게 더 좋았어가 아니라 어느 게 더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죠. 난 뭐가 더 재밌었는지를 이 터프건이 더 재밌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예요? 맞죠? 맞죠? 그렇죠. 예, 예. 아, 너무 아쉬워, 나. 왜? 근데 너무 짧아. 이거 그렇네. 응. 근데 뭐 앞으로는 촬영팀의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여기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 몰래 갔다 와. 그래? 어? 그래? 어? 응? 그래?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럼? 뭐지, 저? 아니. 아, 진짜. 아, 이거는. 와, 보통 모르겠네. 아,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눈빛에서 아, 느끼기에는 혜경 씨한테 마음이 갔다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했는데 막판에. 아,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네. 진짜 궁금하네. 야, 어, 마음을 진짜 모르겠다. 혜경이가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마음 모르겠다. 어? 수진이 문자 왔대? 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아직 확인은 안 했으니까. 확인하러 보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뭐 나도 이때까지 연기 되게 많이 됐고 언니도 내가 대화 신청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나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규덕 씨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네. 약속했는데. 뭐야? 어? 아무 거봐. 그래서 와 잔인하다. 오 노. 대박. 나 빵글 받았거든. 그거 뭔 가져갔는지. 적혀 있는 글이 있어. 아무에게 선택받지 못하셨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유, 안 됐다. 애교 언니라 기다리기라고 마음을 정했나 봐. 내가 되게 매력이 없나 봐. 아니, 그만큼이야. 아, 너 이렇게 생각하지 마. 짝이 아닌 거지 그냥. 이혼하고 막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 그래서 이 정도 일은 막 안 상처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뭔 소리야. 이 정도 일이라는 그 기준치가 어딨어. 그냥 상처 받는 건 당연히 상처를 받지. 전보단 좀 그런 게 덜할 수는 있는데. 아예 안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감정이 있는데. 안쓰럽다. 일단 좀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호감이 어느 정도이고 더 표현을 해도 후회 없을 것 같다 하면 나는 해볼 수 있는 최선을 해봤으면 좋겠어. 주눅든다고 이렇게 감추고 안 하지 말고. 태아 씨가 말을 되게 잘해줘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 말 안 시킬게.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뭘 시켜. 나 심심해. 심심해? 나 물어볼래. 어땠어, 어땠어? 매력이 어떻게 달라? 그냥 뭐 재밌고 즐거운 사람이랑 설레고 행복한 사람 다르니까. 와. 거봐. 설레고 행복한 사람. 수진이는 진짜 재밌었던 거야. 뭘 더 선호해? 설레고 행복한? 뭐 판단에 맡길게. 이혼년도 사나한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수진이 왔네. 옆에 앉으네. 안 찡겼냐고? 안 찡겼냐고. 아니 자리 있었어? 아니 아니 없었어. 아니 아니 나 지금 참으시는 거야. 나도 약간.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진짜 이 불편해. 긴장감이. 보면 안 되지? 아니, 봐도 돼. 너 왜 이렇게 빨개? 뭐해? 너 왜 이렇게 빨개? 좀 힘들어 지금. 응? 힘들어? 좀 지금 힘들어. 어려워서. 예, 관장님. 방편으로 제가 실한 부분은 그... 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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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광펜으로 제가 실한 부분은 그
선생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2주 기간을 거기다 준다고 썼거든요. 그런 건 시간은 막 정해주지 2주 동안 답이 없거나 별도의 대답이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이한테 괜히 오해받을까 봐 피하는 게 낫지. 난 수진이 그만 노력했으면 좋겠어. 안쓰러워요 더. 진짜로. 아 이제 마음 돌렸으면 좋겠어 나도. 아니 사람들이 계속 아우 더 최선을 다하라니까 난 내가 볼 때 그 계속 더 상처받을 것 그래, 같아. 그래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나 다녀올게. 아 연락 갔다 와. 응. 잘 다녀와. 응. 갔다 와. 다 나갔었네. 그러니까 5초만 남았네. 잘 부르고 와봐. 응. 파이팅. 응. 아 어떻게 수진. 화장실 좀 갔다가 나갈게요. 오빠 잘 갔다 와. 잘 있어야 돼. 나 가서 술 한잔 해주고 싶다, 수진이 진짜로 가서. 헷갈려. 내 마음 같아서는 좀 안타까워요. 이제부터 수진 씨는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정을, 진짜로. 우정을. 안쓰러 좋겠어. 기대가 되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이고. 아이고. 반전 혜경이가 노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말해야 하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나? 나는 난 성시경 노래 훨씬 좋아하나 봐. 성시경 뭐? 내게 오는 길. 성시경 자신 있나 봐. 이 마음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본인은 만족해 보이네 표정이. 흡족해. 아 나 궁금한데 궁금한 게 너무 귀여운데 궁금한 게 왜 왜 고음을 부르면 눈이 동그래져? 아니 나도 힘이 들어. 우리 만나도록. 오 진짜. 아 고음이 눈에서 나오나 봐요. 아 아니 이렇게 나오나? 안구성 안구성 안성 안성 구성 구성 그 구성 구성 여기에 여기에 포커스를 줘서 힘을 주면 올라와. 고음이 나와? 이러면은 보기가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 진짜? 아니야 귀여워. 그러니까 그치 그거는 누나니까 귀엽게 봐주는 거야. 귀여워.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서 혼자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 그랬다가 엄마 나도 드디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 이랬더니 엄마가 조신이 있어. 그다음부터 조신하게 있어. 그다음부터 연락이 오면 조신하게 있어.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야 지금. 안 되겠네. 일단 통화 한번 잠깐 해야 되네. 어머님 노래 뭐 좋아하셔? 어머님 18번. 우리 엄마 노래 잘 모르. 우리 엄마 이명웅 엄청 좋아하신. 영통. 아 뭐야 영통이. 아 이거. 아 미쳤나봐. 노래라. 영통 하자. 아 영통해. 아 이거. 알았어 그러면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 어머님께 메시지로 전달을 드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앞에 서가지고. 제대로 인사드리고 막 그런다고? 알겠어. 와 진짜 여기 앞에 가면은? 와 이거 찐 진짜 광기미지. 아 미쳐버려 진짜. 하나만 올린다. 근데 잠깐만 악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어머니 때 노래 불러드리려고요?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이젠 나만 믿어요. 여기서 이 동영상을 끝낼게요. 알겠어요. 오 그래. 어필 제대로 한다 진짜. 근데 어머니 좋아하셨겠다. 어머니 좋으셨겠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아빠가 특히 좋아해 진짜. 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가창력 좋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시거든.
사위를 볼 때도 그런 걸 보시나? 사위 벌써? 아니 왜 사위를 볼 때 가창력을 봐요? 볼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직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둘이 있으니까 편한 거 좋다. 둘이 있으니까 편한 거 좋다. 그러니까 표정이 딱 다르잖아, 수진아 있을 때랑. 맞어. 그러면 지금 상황 때문에 막 곡을 할게. 근데 개비호감이라 그랬는데 누가? 어? 누가 이 노래 부르면 엄청 비호감이야.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래, 누나만 좋으면 됐지. 야, 누나 들으라고 하는 노래니까. 나는 변호사니까, 나는 변호사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뭐야? 뭐야? 아, 나는 변호사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뭐야? 잘했어? 응, 멋있어. 좋겠네.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다행이다. 아, 뭘 해도 즐겁지 당연히. 원래 노래방 나오면 계속 이거 하잖아. 노래방 계단 올라가면서 엄마가 노래 잘 들었다고 용기가 대단하다고. 어? 엄마한테 보내줬어? 노래 좋네. 보냈어? 어, 노래 잘한대. 보낸 거. 잘 들었다고 전해주렴. 용기가 대단하네. 노래 잘하네. 신기하네. 첫인상에서 그냥 꾸준했다는 게 어쨌든 계속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고 내 행동이 어떻고 그냥 나랑 대화가 딱히 없었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냥. 관찰은 계속 했습니까? 그래? 무슨 관찰을 하셨길래? 그래서 관찰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첫 인상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검증할 시간이 나한테 하루 정도 필요했고 그 하루 동안 내 첫인상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동안 이걸로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다는 용기는 났던 것 같고 용기는 점점 더 많아져. 더 내도 돼. 용기 표현 다 한다니까, 혜경이가. 더 안 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서운할지도. 서운할까 봐? 서운할지도. 그래? 어? 그래? 어? 얘가 완전 직진이네. 귀여워. 구덩이가 완전 직진이네. 와우. 더 안 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서운할지도. 서운할까 봐? 서운할지도. 그래? 어? 어. 좋아. 아, 설레.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될지 모르고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파트너가 정해질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잖아. 것 같아. 맞아. 근데 불안해하지 않기?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도 오늘 데이트 많이 했으니까 도망칠까? 그럴까? 확실히 온도차가 있었어, 수진이. 맞아. 정말 기덕 씨가 은근히 진짜 앙파 같은 남자예요. 까도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오네요. 아, 매력 있는데 얘가. 까도 멘트가 새로운 멘트가 계속 나와. 언니. 어? 근데 언니는 계속 그분한테 호감이 가? 마음 내려놨어. 마음 내려놨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는 오늘 갔다 오니까 둘이 이제 확실하게 한다고 느껴졌어. 둘 사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 왠지 알 것 같아. 아, 내려와야 돼. 아, 나 몰라.
네? 또. 보고 싶어서? 응. 전, 나 전화 못 하겠어서 안 했어. 안 했어? 목소리, 아유. 목소리 들으면 울까봐. 목소리 들으면 눈물 나. 접은 건가? 마음을? 접을 때도 됐죠. 이제 아이가 있는 거 밝혀지기 전에는 막 열심히 자기도 싸워봤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지면서 약간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규덕이도 심지어 규덕이도 그렇구나. 없고. 근데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휴, 자신감이 떨어지는 마음. 그래서 돌아와서 확인을 못 까먹었어. 진짜 자다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처음이었잖아.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정말 1대1 데이트다. 데이트도 안 했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안 했어. 안 했어. 나가라고 데이트. 아, 신경 쓰지 마. 니네나 잘해, 일단. 한 팀이라도 나오자. 나가자, 일단. 어디로 가나, 쉬멍을? 스킬 데이트. 어? 스킬 데이트. 좋겠다. 드디어 1대1 데이트. 순배성. 제주도 숲길 진짜 좋지. 저희 집 뭘까? 설렌다. 배고파? 응. 뭐 해줄게. 운동해야죠. 나무 어른들도.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 아무도 안 찍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그래. 그래. 나는 지금 행복했으면 난 지금 행복에 집중해야지. 기덕이는 정말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혜경이었는데. 근데 동거 촬영하는 거 괜찮아? 응. 나 탱크인데 괜찮아? 탱크? 어. 탱크. 차는 소리가? 아니, 복불복이긴 한데 콜 엄청 굴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오기 전에 어. 내가 순대를 하나 더 사놓을게. 어, 마음에 들어한다. 마음에 들어하네. 둘이 되게 잘 맞는 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혜경이는 오! 오! 잘 맞아. 맞는 거야. 잘 맞는 거야. 어. 아, 공기 좋겠다. 오야. 예쁘다. 재밌겠다. 아, 되게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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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진짜 숲인데 이거? 진짜 숲길이 나와. 아 근데 나 이 향이 너무 좋고. 15분 정도만 산에 올라가 산림욕을 하고 와도 그러니까 높은 산이면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갔다 와서 바람 쐬고 공기만 쐬도? 공기만 쐬도? 오 자연스럽게 오. 자연스럽게 자꾸 안 녹네요. 많이 좋다 그렇던데 여기 지금 향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초록색을 많이 보니까 너무 좋다. 조심해 이쪽으로 걸어. 고마워. 근데 진짜 뭔가 든든한 느낌이야. 내가 약해 보이지만 누나지만 내가 지켜주고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자주 들어. 너무 저런 거 너무 좋다. 내 여자니까 나오는 거. 아, 주제곡 됐네. 손이나 주세요. 네. 아우 이쁘다. 손이 따뜻하네요. 많이 데펴놨습니다.
손에 잡으려고. 원래 손이 좀 따뜻하신가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손이 좀 차요. 손이 찬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대. 오. 누나 마음이 따뜻해. 좋네요. 따뜻해, 맞아, 혜경이가. 잘 어울린다. 아, 잘, 어, 잘 어울려. 맞아, 맞아, 잘 어울려. 아우, 비주얼 커플이야. 진짜. 일단 좀 앉자. 걸었으니까. 아니, 이거 내가 손을 따뜻하게 데필라고. 손을 잡으려고. 아, 어. 아, 이래서 따뜻해졌던 거구나. 어, 이거를 이제 한 손에 계속 잡고 있었어. 그런 다음에 누나 이쪽으로 와 해서 그 잡았던 손으로 했던 거지. 주덕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요, 사람이. 아, 따뜻하게 하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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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눈빛 봐라. 눈빛 뭐야? 김희성공이야, 나? 아니. 이미 상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줬냐면은 그 뭐냐. 저게 뭔데? 뜨겁잖아. 그러니까 벌컥벌컥 마시면 들. 그러니까 후후 불면서 마시라는 거지. 저 뭐야? 저. 어, 저런.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잖아. 그 깊은 뜻은 알겠으나 이거는 독살의 어. 에이, 근데 누나 보험 들었어? 아니. 잡아, 잡아. 아. 내가 이걸 먹고 로미오처럼 쓰러지면 줄리엣처럼 키스해 줍니까? 적당히 해! 어? 오, 오. 야, 뭐야? 어, 얘는 뭐 이제 막힘이 없다. 이렇게 플레이팅하네. 키스해 줍니까? 어, 되죠. 그래요. 반응이 왜 그래요? 어,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서 하면 무슨 범죄지? 아, 뭐야? 아, 그 풍기문란죄. 니네가 하지 말고. 갑시다. 조금 더 걷고 여 위에 좀 올라가 보죠. 너무 신기.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얘네가 다 하네. 물멍도 하네. 너무 아름답다. 여기 되게 좋네. 완전 힐링이네. 어? 아, 이 정도면 됐어? 어. 아주 좋을 때다. 정말 좋아서야겠다. 발 닦아주는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나요? 아, 조금 부끄러운데요. 왜요? 그냥 닦아주고 싶었어. 어, 진짜? 응. 왜인데? 네, 발 닦아주는 계보가 좀 끊기지 않았나요? 어, 알렉스가 알렉스 하고 나서 이후로. 알렉스 이후로 끊겼어. 네, 알렉스 발 이후로. 발 닦는 남자 있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알렉스가 끊어졌어. 마지막 세종남이었고 이제 또 다른 세종남이 어, 안 나왔어요. 세종남 지금 뉴. 오늘 진짜 우리 규덕 씨가 하면 규렉스로 네. 오늘 규렉스. 네, 새롭게 이어가 봅시다. 발 진짜 작다. 나? 그러게, 키에 비해 조금. 어? 키에 비해 좀 작아. 이제 명상하드. 와, 근데 진짜. 어? 뷰가 너무 이쁘잖아요. 저게 실내인 것 같아.
사진 찍어봐야지. 아유, 이뻐. 여기 봐봐. 잘 나왔네. 응? 잘 나왔어. 걸렸어, 걸렸어. 괜찮아. 하나, 둘.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좋아. 좋겠다. 나는 누나한테 여기 있는 동안 안정감을 선물하고 싶었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보라색은 더 밟아도 될 것 같고. 좋아, 좋아. 조교를 하면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겠구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내가 주는 행동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안심하고 내 마음을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도 들어요. 일로 와요. 오? 오. 뭐 발라줄 거야, 우선? 어, 세상에. 왜요? 부끄러운데 괜찮아요? 네. 저는 안 부끄럽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발 만지다가 부끄럽긴 오. 하다. 오, 와우. 오 마이 goodness, 느끼. 마사지. 아, 발이 너무 작아서. 안 마사지를 해주다니. 아니, 그 부끄러워서 그렇지. 부끄러워요. 거짓말이 나지 마. 완전 큐렉스. 아, 아 이제 알렉스로 이어서 큐렉스 나왔습니다. 알렉스도 아마 마사지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마사지까지 세족식으로 끝냈어요. 네. 로션도 안 발랐어요. 근데 영이 지금 마사지까지. 와. 미안합니다. 사실 조금. 사실 조금 오글거렸어요. 조금 발을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수건으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그러면 좀 오글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싫진 않잖아. 이거 뭐가 어때? 줄리엣처럼 키스해줍니까? 안마사지를 해주다니. 사실 근데 그게 제가 언제까지 티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게 표정이 다 드러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직 나쁘진 않네. 아직 나쁘진 않아. 야,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와서 왜 안 나가? 왜 안 갔어? 데이트. 내가, 나는 그 사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자녀가 그래. 있건 없던 건 중요치 않다, 나한테. 그 얘기 하긴 했었어. 누가요? 너가. 어제 한번 하긴 했었어. 어제 근데 세아가 비행기니까. 근데 이제 난 생각이 있는 거지. 아, 그렇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와, 정규는 진짜 그게 크구나. 상처가 깊은가 보다. 너 뭔가 해? 아, 여기야? 어.
와. 한 기름칠 좀 하겠어요? 아, 기름칠 제대로 하겠어요, 아주. 진짜 좋은 데이 코스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여기를 다 빌렸고요. 아, 네. 혹시 구준 표세요? 나 너 좋아하냐? 아, 그거는 김탐. 아, 그래? 난 봐서 몰라. 그건 상속자들. 아, 그래? 상속받을 거 있으세요? 상속받을 거요? 네. 궁금하면 열어보지 그랬어요. 아, 적어놨어요? 상속받을 거? 몰라, 내가 뭘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같은 거. 감사합니다. 이쁘게 생겼어. 아. 아. 어떻게. 아, 이런 거 하지 마. 그만 프락셀 그만 밟아.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프락셀 그만 밟아. 아, 진짜 하지 말아라, 제발. 그 프락셀 이게 속도 위반 걸리면 안 돼. 무슨 일 과하면 안 돼. 알았어, 잘하는 거 알았어. 색깔 너무 예쁜데. 오, 알았어, 이제 그만. 그만해 봐. 네. 음악을 안 즐기시나 봐. 아, 아니 음악 너무 즐기죠. 저 음악 너무 사랑하죠. 아,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잖아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국가가 허락했습니다. 저도 국가가 허락했다고요. 아, 네. 저라는 마약도. 저라는 마약도. 하지 마! 너가 하지 말아라! 진짜! 사실 근데 그게 제가 언제까지 티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게 표정이 다 드러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니 말려봐, 기덕이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로. 하지 마! 이러면 끝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말아라. 아, 표정 선택 안 하면 어떡해. 지금 한꺼풀도 안 나오고 생겼다, 내가 보니까. 근데 썰렁한 거보단 나. 난 싫어, 난 싫어. 아니, 근데 썰렁한 거보단 나. 귀엽잖아. 진짜 항마력이 딸리는지 진짜. 그거를. 네? 항마력 딸려 지금 나. 감사합니다. 드시죠. 네. 해도 잘 먹네. 나 회 되게 좋아해. 와우. 오우. 와우. 우와. 깜짝이야. 아,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 너무 맛있다. 왜? 맛있어? 다행이다. 첫날에 밤에 누나 두 번째 날 밤이었나? 뭐가? 내가 처음 내가 대화하자고 한 날? 응. 내가 뭐라고 했어? 추운 거 잘 참아? 뭐. 난 근데 사실 추운 걸 개 완전 못 참거든. 이분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를 알겠으니까 잘 참는다고 하는 거지. 그게 참 돌이켜보면 그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은 그 이유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흘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 그래, 혜경이의 용기가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그래, 용기를 내야 돼. 이 프로까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쭈삐쭈삐 있으면 안 되지. 모든 적극적으로. 어쨌든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인기야.
잘 됐네. 좋다. 응? 좋다. 이제야 좀 여유를 갖게 됐는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라니. 애매하다 정말.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제주에서 마지막이라고. 제주 또 올 수도 있지. 당연히 마지막은 아니지. 제주도 또 오면 되지. 서울에서 또 놀고. 이런 코스 요리 좋아합니까? 응. 오마카세도? 내가 단골 횟집이 몇 개 있고 몇 군데 있거든. 나중에 같이 가보자. 오, 데이트 신청. 서울에도 할 거 같지. 소울 데이트 너무 궁금하다. 규덕 씨가 먼저 선택받게 되나요? 왜 그래?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나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일, 뭐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나가겠지 뭐. 생각나는 거지. 버스 왔다. 버스 왔다. 버스 왔어. 버스. 혜경 씨가 내려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수진이가 내리나? 아, 수진이 씨도 같이 내릴 수 있겠네요. 아, 떨려. 안 내려? 다치면 선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 내린다. 잘한다. 와! 아이고, 다행이다. 수진은 내리려나? 오래 기다렸니? 어디 들렸다 온 거 아니지? 뭔 소리야. 바로 왔는데 오래 기다렸어? 응. 그래? 미안해. 아, 이제 수진이의 선택은 포기하겠죠? 포기한 걸까요? 사실 나도 그래. 나 정수석 체질이거든. 나 귤 되게 잘 까고 오징어 되게 잘 까고. 이때는 저거 이 둘이 잘 될 줄 알았었는데. 네. 저랑 커플이신 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와요. 커플 반가워요.
되게 후회 많이 해요 지금. 용기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차 대신 선물. 뭐야 언제 샀어? 어 뭐야? 그래 저 반지가 또. 1대1 데이트 생각하고 있어? 누구랑 할지는 생각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그건 그런데. 계속 기덕이만 생각했었는데. 아야. 그 분이 다른 마음에 두시는 분이 있어도 1대1 데이트는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좀 잘생겼네, 규덕아. 너는 되게 매력적이다. 그 내가 그래서 현혹될 수 있는 매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좋아. 진짜 열심히 표현했어요, 수진 씨도. 너 뭐가 더 재밌었어? 이게 더 재밌었어. 진짜? 응. 나? 너무 부끄러워. 그래, 이때 너무 귀여웠는데. 어떻게? 아. 안 내렸어요. 수지는 포기했네. 수밖에 없죠. 좀 아쉬워요. 좀 여러 사람이랑 대화를 1대1로 자꾸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맞아. 내가 내 스스로의 그 틀을 깨지 못하는구나. 저도 제 마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할 만큼 했어, 수지. 진짜. 진짜, 예. 수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죠? 이제 상처받을 표정이 아니에요. 맞아. 수진 씨는 정말 이번 시즌에서 최선을 다한 걸로는 1등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7곡의 비타민이 아니라 7곡의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르기닌. 아르기닌. 7곡의 아르기닌. 아르기닌 요즘에 대세. 그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주일 마무리할 때마다 어떤 걸 하는지 얘기한 적 있었나? 뭔데? 일기를 쓰거든. 일기 쓰는 건 들었었어.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랑 고민들이랑 담아서 누나한테 들려줄게. 말을 어떻게 들려줄 건데요? 비틀리세요. 설마. 하지 마. 노우. 이번에 랩으로 한다고? Don't drop the beat. 중간에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마이크를 지금. 사람들은 묻지. 너랑 안 논다 진짜. 아직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묻지? 묻지라 그랬어. 다시 할게. 알았어. 이거는 둘이 있을 때 하는 걸로 해. 아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이거는 개인적으로 들려도 왜냐면은 창피해서가 아니고 사랑의 세레나데는 나한테만 들려주라고 지금 쉽게.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니야. 아 진짜? 그러면 뭔데? 아니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되게 웃음을 주고 까부는 게 내 역할이니까. 응? 진짜 할까 봐 놀랬잖아. 아니 그러지 마. 깜짝 놀랐어. 해주고 싶은 말은 나는 지금 내리는 결정이 처음부터였었어. 그치.
근데 중간에 내 결정이 후회 없고 신중한 결정으로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랬던 시간들이 누나한테는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나중에 알게 돼서 되게 미안했는데 처음부터 나는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 내가 오는 길에 차에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기름을 꽉 채워놨거든. 한 번 더 불확실을 밟아 주실래요? 당연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귀엽네. 아, 기덕이 스타일 점점 좋은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 썰렁한 거보다 낫다니까. 재미있게 푸네. 당연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손 잡았다. 당연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끊었어?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가죠? 재밌겠다. 박수! 어디로 가요? 도망갑시다. 근데 아무도 안 잡으러 오니까 좀 서운하다. 아, 왜 그래? 언제 도망갔다더니. 지켜주고 싶어서요.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보호자가 더 어려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밤에 안 무섭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은데. 진짜? 응, 제가 불을 켜고 자고 공포 영화도 못 보는데 막. 와, 저는 집밥 해주려고요. 응? 어? 집밥 좀 해서 먹이려고요. 밥솥을 사놓을게요. 맞아. 잘 됐다. 진짜 너무 잘 됐다. 네. 잘 어울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켜주고 싶어서요.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와, 재밌겠다. 잘 지내나? 야, 궁금하다. 사실 좀 자주 만났어요. 데이트 많이 하고. 제주도에서 못했던 거. 영화 보는 거랑 쇼핑하는 거랑 산책하는 거랑 다양한 거 했던 거 같아요. 여기도 한 달 동안 아주 깨가 쏟아졌나 봐. 귀여워. 잘 지내고 있네, 여기도. 서울에 오고 나서 매칭이 끝나고 2, 3일만 지나도 막 하트를 많이 보내는데 거의 한 몇 년 만에 톡에서 하트를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와! 아유, 귀엽다. 하트. 처음에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이제 잡들이를 했거든요. 지금은 자기라고 서로 그냥 그렇게 불러요. 와. 또 설렌다, 또 설레. 이런 류의 다정하고 따뜻한 이런 느낌? 이런 순수한 느낌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